안녕하십니까. 에어잉글리시 최재봉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냥 외국에만 가면 영어가 잘 될까?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막연한 생각이 있죠. 어차피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원어민 나라로 간다면, 그곳에서 몇 달 있는다면, 최소한 1년 정도 있는다면 영어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꼭 집어 얘기 좀 하고 싶은 것이 워킹 하드데이예요. 워홀이라고 그러죠. 호주로, 이런 데로 워홀 갑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가면 뭐 합니까? 돈이 많이 없어요. 또 요즘처럼 이렇게 환율이 막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 그렇죠. 딱 가면요, 일하러 갑니다. 일하러 가면 그쪽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농장이에요.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일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. 주로 딸기 농장, 그리고 멜론, 그 다음에 심지어 아그 농장도 있습니다. 이런 농장에서 일을 해요. 그러면 거기에서요, 어느 정도 벌려고 하면 정말 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빠듯하게 일을 합니다. 상자당 얼마, 딸기 같은 경우에 상자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자당 얼마를 따야만 사실은 웬만큼 생활도 하고 또 돈도 좀 모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. 정신없다니까요.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, 하루 종일 이게 호주에 가 있는데 뭐하고 상대를 합니까? 딸기, 아그, 멜론 상대해요. 그러면 여러분,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? 뻔하죠? 따라합니다. 한번 그냥 따라 한번 해보세요. 예.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. 말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?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돈 번다는 재미는 있겠죠.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. 또 거기 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영어가 잘 안 돼요. 그럼 결국은 악순환이죠. 결국 가서 그냥 호주라는 나라에 가 있는데,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 있는데 일만 한다니까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겠죠. 그러면 이제 도시에 나가서 이제 영어 좀 해볼까,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결국 또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안 돼요.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한국에 돌아올 날이 돌아온다니까요. 영어는요,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간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외국에 나가 산 지 몇십 년 되는 우리 교포들이 영어가 아직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진짜 당연한 상식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,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, 돈을 얼마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, 어떻게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,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. 꼭 올바른 방법, 바른 방법을 통해서 영어 학습에 큰 진보가 있기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에어잉글리시 최재봉입니다.